예, 안녕하세요. 영상작가 이상은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 알짜배기 이제 레시피 타임라인상에서 실제로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과 관련된 툴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여러 영상을 불러서 이제 올려놓고 이제 렌더링 하는 것까지 한 번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좀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소스들을 다 이렇게 프로젝트 패널 위에다가 이제 올려놓으셨죠? 그러면은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올려갖고서 이제 편집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요. 이쪽 타임라인 상에 보시면은 왼쪽에 이렇게 툴들이 같이 있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들이 있고, 각각 툴들이 이제 셀렉션 툴, 트랙 셀렉션 포워드 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름이 풍선 도움말이 나오게 됩니다. 옆에는 이제 단축키들이 나오고요. 이제 사용을 자주 하시다 보면은 단축키를 사용할 일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럴 때를 위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매번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하겠지만,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단축키를 하나하나 보면서 익혀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작업에도 효율성이 좋고 이제 빨리 작업이 됩니다. 우선은 여러 이제 작업할 수 있는 영상을 타임라인에 끌어다 놓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편집하기 위해서 이제 한꺼번에 끌어다 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현장에서 작업을 하시거나 빨리 작업하시는 경우 그렇게 해서 타임라인 안에서 자르고 편집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는 그거랑 비슷하게 한 6개 정도? 아니 3개 정도 파일을 우선은 갖다 놓고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파일 탐색기랑 거의 같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누르시고 처음 거, 끝에 거, 처음 거랑 쉬프트 키를 누르시고 하시면은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이 되고요.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타임라인 상에서 비디오 라인과 오디오 라인이 있는데 비디오 라인을 약간 올리고 요 경계선 상에서 이제 내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커지게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는 돋보기 버튼이 있지만 여기서 이쪽에 라인에 요 버튼을 이렇게 해서 크기, 상대적인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사실 플러스 버튼과 마이너스 버튼입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고. 우선은 세밀하게 편집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상대적으로 크기를 키워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세 개의 영상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여러 가지 툴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편집을 생각한다면 보통 이거 자르고 붙이고 하는 작업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영상 역시 기본적으로 이제 자르고 붙이고 옮기고 지우고 이런 작업을 반복하게 되면서 이제 타임라인 상에서 자기만의 이제 영상을 좀 다듬고 스토리를 만들게 되는 거를 하게 됩니다. 타임라인 상에서는 이게 12개의 작은 이제 도구들이 보이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셀렉션 툴, 가장 기본이 되는 툴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이죠. 단축키를 꼭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V. 그 다음에 트랙 셀렉션 포워드 툴 A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뭐 한쪽을 기준으로 해서 뒤로 전체를 밀때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뭐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한 툴이고요. 그리고 리프레딕 툴뭐 이런 식의 이제 툴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모든 툴을 설명하기보다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된 툴을 설명하고요. 나머지 툴들은 사실 그 메인 툴들을 사용하면서 모두 사용은 할 수는 있거든요. 여러 번 사용하면. 근데 좀 편의성을 갖기 위해서 만든 툴이므로 각자 연습을 해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툴이 있죠? 가장 많이 사용한 툴은 이제 오늘 설명할 건 셀렉션 툴. 그리고 이름이 뭐였죠? 트랙 셀렉션 포워드 툴. 그 다음에는 컷. 레이저 컷 해서 레이저 툴이라고 그래서 컷이라고 보통 이렇게 해서 C라고 불리거든요. 자르는 툴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다른 툴들은 사실상 많이 쓰이기보다는 뭐 여러모로 이제
다른 조합을, 메인 툴을 조합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살펴볼 수 있는 건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여기서 이 선택하기 자르기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면요.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요.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으며 일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죠. 선택을 한 영상은 이렇게 끌고 가서 뒤에 올려놓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끌고 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이제 스냅 기능으로 스냅 기능을 키고 끄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됐고요. 순서를 바꾸고 셀렉션을 이렇게 해서 다시 오게 할수 있죠. 이렇게 되면 순서가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계속 바꿔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빈 공간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해서 채워놓을 수 있겠죠, 분명히. 근데 이 뒤에 영상이 굉장히 많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돼서 뒤에 영상들이 다 따라붙었어요. 이게 길면은 하나하나 옮길 수가 없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 옮기기도 애매하고, 이 라인 위에 이렇게 영상들이 여러 개 레이어처럼 있으면은 이걸 다 지정해서 올리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주로 사용하는 거는 한꺼번에 이빈 공간만, 편집하다 남은 빈 공간만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리플 딜레트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은 빈 공간이 사이에 알아서 붙어버립니다. 요거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리플 해서 이렇게 붙고. 자, 그 다음으로는 트랙 셀렉트 포워드 해서 앞으로 당기고 미는 기능입니다. 보통은 여기 사이에 영상을 다른 걸 삽입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 아저씨가 보는 선택이 여러 개돼 있군요. 보는 거를 삽입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를 넣고 싶은데 이거를 이제 겹치죠, 영상이.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이걸 뒤로 밀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놓고 안쪽으로 당겨서 넣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뒤로 한꺼번에 이게 지정을 해야 되는데 복잡하다. 전체를 다 밀어야 된다. 또 레이어가 위에 있다. 이렇게 된다면 요때 요것을 쓰는 거죠. 단축키 A입니다. 이게 한영키가 눌려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영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돼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모양이 바뀌고요. 여기다가 놓으면 여기부터 이렇게 뒤로 다 밀려버리고요. 여기다가 놓으면 전체가 다 밀려버립니다. 여기도 같이 찝죠. 이거는 이제 같이 라인이 있기 때문에 찝히는 건데요. 뭐 특별히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밀고서 다시 셀렉션 버튼 누르고 필요한 부분만 당겨서 와도 되니까요. 이렇게 옮기고 할 때는 그 오디오 관련된 링크된 오디오가 다 있는데요. 그게 잘 따라오는지 봐야 되고, 혹시나 옮기다가 오디오가 겹쳐질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영상은 겹쳐지지 않지만 오디오가 이렇게 겹쳐져 잘려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주의해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컷 버튼인데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이 아저씨가 보는 것 영상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보면 어느 정도냐? 2초 20에서 시작을 해서 7초 20, 거의 5초 동안 보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절반만 사용하고 싶다. 이렇게 된다면은 아까 보여드린 컷 레이저 툴이죠. 이걸 눌러서 중간 원하는 위치에 간 다음에 누르면 이렇게 반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나눠진 영상 계속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선택을 이쪽에서 해서 필요 없는 영상을 이렇게 딜레트를 눌러 지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뭐, 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리플 스트레트로 이렇게 땡겨갖고 이렇게 하는 방법과 아니면 요거를 사용해서 이렇게 땡기는 방법 두 가지 모두가 있습니다. 뭐, 더 수동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5초만 나오고요, 이 아저씨들은. 그리고 뒤로 좀 밀어볼까요? 이 잘려진 부분 다시 복원하고 싶다. 그럼 뭐 바로 전에 한 단계면 컨트롤 Z를 눌러서 복원을 할수 있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여러 번한 경우에는 못하니까요. 실제로는 이렇게 컷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크롭이 된 걸로 이렇게 뒤에는 그대로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쵸? 원래도 영상이죠, 이만큼. 그래서 이제 컷을 해서 자르는 경우도 어차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빨간색 버튼이 보이죠? 빨간색 이제 아이콘. 요거를 이렇게 줄인 거와 같은 효과를 냅니다. 자, 앞에 부분도 있을까요? 앞에 부분도 있네요. 그쵸? 앞에 부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셀렉션, 그리고 트랙 셀렉션, 이제 폴드 툴, 그리고 레이저 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R이라고 저는 단축키를 보통 알고 있는데요. 웨이트 스트레치 툴 해서 있거든요. 이거 속도를 조절하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한번더 이것도 설명하겠지만. 자, 이게 1배속 속도죠. 이거를 속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맞춰야 되나,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늘리고 싶어요. 속도를. 그럼 이걸 클릭을 하시고, 자, 이걸 클릭을 하시고, 요 뒤로 가시면 이 아이콘이 약간 바뀌었죠? 요걸 여기서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시면 뒤에 보면 이제 시간이 늘어나죠. 이렇게 되면 뭐가 틀려지나 보이시게 돼요. 자, 여기는 표시가 이제 100%니까 없죠. 근데 이건 64.7이에요. 짧았던 거 아까 3초 정도 됐나요? 3초 정도 됐던 거를 뭐 4초 정도로 늘렸다. 3초로 5초로 늘렸다. 이렇게 되면 볼까요? 굉장히 슬로우한 영상이 나오죠? 예, 원래 음악은 이게 아니었던데 말이죠. 자, 그럼 거꾸로 해볼까요? 거꾸로 이제 짧아지니까 여기서 긴 상태에서 이게 전체 다 이제 64.7이라는 스피드예요. 스피드를 한번 보면 그쵸? 스피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조절할 수 있죠. 다시 거꾸로 100으로 하면 원래는 이 정도 길이였으면은 다시 여기서 찍고 거꾸로 줄여보죠. 절반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200% 가까이 됐지? 208.23%가 됐죠? 이거라면, 아, 굉장히 빨리 돌리는 느낌이 나죠? 예, 이렇게 돼서 이제 좀 자유스럽게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스피드 듀레이션 해서 여기서도 저장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확한 수치 값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이 아이콘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리가 애매한 경우, 이게 정확한 수치를 여기까지 채우려면 모르죠. 그럴 경우에 이제 사용하는 툴입니다. 나중에 이제 고프로나 액션캠 등을 사용할 때는 좀 많이 쓰이게 되는 툴 중에 하나죠. 자, 이번에는 이제 요 타임라인 상에서 다룰 수 있는 자르고 붙이고 뭐 늘리고 하는 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사실상 이 다른 툴들도 있지만 요 기본 툴, 제가 알려드린 툴은 확실히 이제 단축키를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고요. 이것만 조합을 하면은 뭐 다른 거를 사용하는데 뭐 조합을 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툴들도 사용을 해서 좋기는 한데요. 크게 줌이랑 이런 것들은 이제 단축키를 보통 사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툴만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